아, 오늘은 아로니아 1차 나무배기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수를 베서 이렇게 나무 밑에 깔아두면 이게 거름이 돼서 잘 자라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목표가 지금 이렇게 풀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풀들을 다 베서 이렇게 요 밑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거. 깔아주면 그 다음에 또 풀이 들라고.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랐어요. 풀인지 뭐 아로니아 밭인지 모를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막 자라는 애들이 더 건강은 해요. 건강하고 뭐. 지금 벌써 7년 동안 제가 여름이라고는 맨날 이놈의 풀 베서 깔아주는 거 말고 없었는데, 근데 작년에 제가 너무 바빠서 작년에는 제가 풀을 베서 깔아주질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베리만 좀 따고 아로니아만. 근데 오늘 올해 이제 와봤는데 너무 많이 커서 이렇게 사람이든 이게 그거든 때로는 방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제 좀 저 예초기 작업을 좀 늦었던 이유도 중에 하나는 그 우리 강아지 순놈이 암놈이 벌써 두 번째 아기를 뵀는데 또뭐 또 수놈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을 구걸하면은 또 어떻게 또 애기 생기면 그 쟤들 뭐 저기 뭐 이름난 애들도 아니고 그래 걔 애기 나서 어디 가서 구박받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이제 중성화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받았는데. 그 암놈이 엄청 불안해해요, 마음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마취에 풀렸는데,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아, 이게 내가 옳은 건지. 그렇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과연 얘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어제 요쪽 고랑들, 큰 고랑들을 이쪽에는 좀 베고 갔고, 이 중간이 지금 깜깜무소식이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제가 싹 작업을, 이 고랑을 다, 풀들을 해서 눕혀놓고, 편안하게, 더운 여름이 오면 계곡에 발 담그고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고 강아지 이야기하다가 내가 또 다른 데로 샜는데 우리 암놈 아파가지고 오늘 저기 우리 닭들이 낳아준 계란 사료에다 깨서 하나 깨서 주고 밥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중성화인지 제가 지가 스님 나 중성화 시켜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서 중성화를 시켰는데 예, 굉장히 참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아침에 일못 나올 뻔했어요. 강아지 아, 쟤 때문에 아파서 막 물만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돌아보게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또뭐 선택한 길이고 이미 걔는 수술을 했고 저는 또 아로니아 밭에 나와 있으니 저는 또 저의 길을 가야겠죠. 저는 이 나무를 베서 풀을 베서 나무에 깔아주는 것이 제가 오늘의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요놈들이 이렇게 초록초록 매달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빛내고 있네요. 무럭무럭 자라거라. 무럭무럭 자라거라.
기도를 하면서 저는 또 얼렁 또 풀도를 베서 또 해놔야 점심때 가서 저기 오늘 잡곡밥 미리 올려놓고 왔거든요. 잡곡밥이라도 맛있게 먹으면서 또 시름을 놓아볼까 합니다. 이쪽에 밭에 산새는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이 저수지가 우리 집보다는 그 아로니아 밭은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가 모습이 좀더 가깝죠. 저수지 모습이. 그리고 요번에 이 주변에 매실들이 안 땄어요. 튼실한 매실들을 안 따고 노랗게 익어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참 마음 아파요. 농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일을 하고 그거 판매가 안 되고 그 값이 거의 뭐 거저주다시피 하면 그거 인건비가 안 나와서 포기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는 것이 옳을까? 예,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는 사람들은 당장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돈을 만들지 못할 때 오는 그런 힘든 것들. 그런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비는 좀 내리네요. 저는 보리 깔아놓고 왔고, 배짱입니다, 오늘은. 배짱 부리려고요. 네가 비좀 맞아라. 내일, 모레, 한 3, 4일은 햇빛이 많이 쬐을 때니까, 그 3, 4일 바짝 말려서, 그래, 내가 딱 정리해주마 하는 마음으로, 선선하고, 날씨도 선선하고, 그래서 그냥 야로니 밭에 풀이나 착 패서 나무 밑에 척척 깔아놓고 저는 지금 간식으로 블루베리하고 물하고 생수 들고 왔는데 그거 먹이면서 한 11시에서 12시까지는 일을 할것 같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밑에 또 산가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산세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고생하고 지난 어느 이후에 누군가가 이 도량에 와서 또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펼칠 수 있다면 참 그것 또한 좋은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흐리고 뭐 장마비가 뭐 제주도에서 잠깐 시작해서 훅 뿌리고 말것 같다 그러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